순천시에는 어린이집 총 184개소가 있고 그 가운데 58%인 107곳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보건복지부 권장 열린 어린이집 비율 25%를 두배 넘게 상회하게 됐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열린 오픈형 어린이집으로 보육 프로그램, 어린이집의 운영 등 부모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개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감과 소통으로 학부모 어린이집 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안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월까지 열린 어린이집 신청을 마치고 외부 보육 전문가와 함께 개방성, 참여성, 지속 가능성, 다양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보육은 부모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순천시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마음 편히 낳고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순천시만의 특색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보육을 할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순천시 영유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